마운트 앤 블레이드. 마운트 앤 블레이드 화면 안 나.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 이어서 가야지. 잠깐만요, 제가 공개를 해놨나? 오늘 몸 상태 너무 안 좋아서 저텐션으로 할 겁니다. 사실 마블은 항상 저텐션으로 간 거긴 하지만 어쨌건 자 시작하도록 하죠. 어제 너무 끔찍했습니다. 어제 병원 갔다 왔잖아요. 예약 있어서. 너무 끔찍했어요. 집이 최고입니다. 서울 너무 멀어. 연천에서 서울까지. 사실 이번 영주그랑 한번 싸워보고 느낀 건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나오면은 한 번에 다 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지루해하지만 않으면 돼. 예전에 제 부모님이 TV를 사서 신세계 상보 교환권이 왔거든요, 코드가.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이 의정부 역 바로 옆에 있어요. 갔는데, 굴 때리는 게.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동했다 빠른 이동? 이거였지. 컨트롤 스페이스였지. 갑시다. 신세계 백화점으로 갔는데, 신세계 상품권인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안 되고 이마트에 된다 그래서, 민락동에는 이마트도 가고, 어찌나 번거롭던지. 아씨. 오랜만에 노브랜드 상품 쫙 봤는데, 근데 이마트 편의점에서는 교환 안 되나?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재밌는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노브랜드가. 어디까지 가니, 새끼야? 어디 가냐? 그만 와. 야, 보통 영주가 있어서 바로 따라 붙는데 그딴 것도 없어. 목 아파. 감기 걸렸나 보다. 병원 가면은 몸살 더 나는 것 같아. 어디까지 가?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긴 한데 좀 거슬리네요. 죽은 분이야? 마특당이야? 내가 어둠의 장군이 됐지. 어둠의 사령관이. 일단 너희끼리 가 싸워.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어제도 휴방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면 팬티를 안 입고 있기 때문에 팬티 색을 물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알몸으로 방송합니다. 제가 캠방을 못하는 이유죠. 방음방은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하나만 틀어놨거든요. 옷을 입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목까지 아파. 어제 노브랜드 가서 다크 초콜릿이랑 감자칩이 이 샤워크림 어니언은 원래 있었는데 그 뭐지? 다시마 김인가? 지금 엄마한테 엄마 방에 내가 보내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감자칩이 무슨 다시마 와사비 와사비 다시마 다시다였나 다시마였나 어쨌든 그것도 있고요. 라면 스낵 250에 2,500원이길래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라면 땅이 이제 낙조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코비 같은 거 있었는데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초코비가 아니라 안에 초코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름 기억 안 나는 통을 버려서 그것도 사오고 거의 다 1,000원대더라고요. 라면 딱 빼고. 그리고 3,000원짜리 그 뭐였죠? 그 엄청 살찌는 거 있잖아요. 초코 소스. 막그똥 같은 거. 그건데 다이어트 그 저지방 있더라고 노브랜드로. 노브랜드 주제. 그래서 헤이즐넛 크림인가? 사왔는데 먹어봐야겠습니다. 이것저것 사왔죠 또. 상품권 바로 다 써버렸죠. 나 여기까지 와버렸나? 어떻게 근데 하나도 안 죽었다. 어떻게 신기한 게.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거기를 다음 주 화요일을 예약 잡아서 월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가게 또 되겠네요. 화요일 예약이라 또 끝까지 가겠다 이 새끼가. 아니네. 좋아요.
다음 주는 화요일 날 휴방하겠습니다. 아, 화요일 날 오후 예약밖에 없어서 일도 못 하고 가겠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아, 나 오전에 해야지. 내가 나가는데 돈 벌 시간에 병원에 가서 돈을 써야 돼. 개 같은 거. 개 같은 거. 어우, 야. 오랜만에 그리고 보리밥 뷔페도 갔다 왔습니다. 원래 내가 이제 엄청 옛날에 갔었던 데거든요. 얼마나 옛날이냐면 의정부에서 이제 미용 학원 다닐 때도 혼자 먹을 때 갔었는데 가끔. 엄청 오래된 데인데 아직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때 두부조림이랑 고등어조림 맛있게 먹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제육볶음밖에 없더라고요. 식혜는 아직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야, 내가 마지막 손님은 팅팅 불긴 했지만 팅팅 분 건 좀 혐의였지. 그래도 이제 잔치국수에다가 미역줄기를 넣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화곡동에 라먼교회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서울 살 때 라먼교회 가서, 거기는 이제 교회가 원래 밥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항상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되게 맛있었거든요, 거기 국수가. 돈 주고 국수집 가도 그 국수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었는데 다시 다 들어가고 다시마 들어가고. 미역줄기 잔치국수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거랑 호화롭게 이제 밥 비벼 먹고 제육볶음 먹고 식혜 마시고. 먹은 건 되게 적다 생각하니까 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장기 이게 뭔데 덤비냐. 내가 이길 텐데 무슨 깡 타고 그지? 이해가 안 된다. 비공 풀이네요? 내가 압살할 텐데 압수가 같아도 이게 티어 차이가 있는데 말이야. 난 또 구경매트 하면 돼. 포로도 있네 마침. 아, 두부조림 없던 건 좀 심했더라. 아, 두부조림이랑 해서 먹고 싶었는데. 제육볶음에 카레 뿌려 먹으니까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생선조림도 맛있었는데. 아, 왜 다 뺀 거야? 단팥죽도 없어지고 호박죽만 남았는데 호박죽 너무 물더라고요. 아, 누가 먹다 뱉은 느낌이었어. 너무 맛없었어. 이것저것 맛보는 내 취향인데 제육볶음 먹었잖아 그냥. 그래도 잔치국수에 미역줄기 넣어먹은 거 맛있더라고요. 아, 역시 뭔가 있어야 돼. 잔치국수는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호로록 먹을 때 그 맛이 있는데. 동네 국수집들은 이제 가성비만 올려놔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가격만 더럽게 싸고. 다 잡았냐? 아, 거의 안 죽네? 죽을만 한데? 근데 데미지가 나와서. 나 뭐하는 거야? 여기 덕 짧어. 이 짧은 도끼로도 맞춘다. 양손검 한번 써볼까? 저 건방을 좀 오래 썼기 때문에 양손검 한번 써도 될 것 같네요. 한피 하나 등에 매면 되니까 한번 써봐야죠. 어차피 말 타고 싸우는데 방패 할 것도 아닌데 뭐. 말도 좋은 거 하나 사야겠어. 아이고 육기 짧어. 여기 와. 아, 33이 뭐니. 아, 내가 어그로 많이 끌어서 그나마 덜 죽고 있어. 좋아. 아, 너무 못 맞춘다 오늘은. 아, 요즘 디아블로만 했었죠 한동안. 한동안은 뭐 2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업로드를 더디게 했다 보니까. 방패 버섯해졌냐? 이게 뭐야? 방패야 뭐야? 내가 잡아버려. 사병순. 사병순이구나. 사병순 가져간다. 나 기병 이렇게 많았어? 아, 기병 되게 잘 잡는다 쟤네들. 좋아. 아, 잠깐만 도움. 아, 얘네 왜 안 나가? 얘네 왜 안 싸워? 뭐야?
얘네 왜 안 싸우고 있었어? 어째 없더라고. 잘 잡고 있다 은근히. 아 동맹군이 있었구나 나한테. 아 그랬구나. 몰랐지. 우리 애들 죽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맞아 이 게임은 어택당을 해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미친 게임이에요. 빨리 잡어. 잘 잡네. 동맹군 세네. 어제 간식만 잔뜩 사죠. 원래는 제가 의정부에서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랑 고로케집이 있거든요. 진짜 오래된 고로케집 있어요. 30년인가 된 고로케집 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되게 맛있어요. 여기 당면 들어간 고로케인데 기름도 되게 적어요. 기름으로 튀기는 게 보이는데 기름이 적은 기묘한 집이고 야채빵이 끝내주게 맛있거든요. 솔직히 야채빵은 기름기가 좀 있는데 그 고전의 맛, 오이와 싸구려 햄이 들어간 그 고전의 맛, 특유의 소스 되게 맛있는데 거기를 못 들리고 왔다 내가. 아 과자를 너무 많이 해서 들고 올 손이 없더라고요. 아 아까워. 고를 먹으면 딱인데. 빵집은 품절이었어. 아 뭐야 뚫렸어? 아 빨리 가 싸워. 뭐해. 나 궁병 없는데. 얘는 어떻게 그걸 못 시켜주잖아 내가. 아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면 되던가? 어떻게 하면 내 컨트롤이 됐는데? 어딨니? 야 왜 우리 편은 안 되냐? 됐어 싸워. 이게 딱 보니까 골을 보니까 사슬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울 거 아니지? 어색당 좀 하자 얘들아. 아 얘들아 뭐하니. 아 그래 너로 선택하게 해줘.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엔터 스페이스바. 아 스페이스바 하면 되네. 야 가 돌격.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제 알았어. 스페이스바 하면 우리 게 되네요. 내게 되네요. 제거해. 뭐야 쟤는. 빨리 왜 저래. 아 수염 달림. 한 명 죽었네. 가라 진짜 가라. 이제는 빼지 말고 진짜 가 제발. 돌고 여섯 번 했어. 가 어둠의 사령관을 힘들게 하지마. 아 온 천지 몸이다 지금. 몸살이 난 것 같네. 어 팔 다리. 어 몸 땡겨. 종아리도 진한 것 같고.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학생 때 많이 뛰어서 그런지 물집은 안 잡혔네. 나 당연히 물집 잡혀가지고 당연히 나 그럴 줄 알았는데 몸이 허약해서. 발만 튼튼해. 발은 이미 닳고 닳아버렸어. 닳고 닳은 몸이 돼버려. 아 한 마리도 못 잡고 처만은. 가라 이 컴 내가 쓰. 아 야 던지는 거냐? 던져 그럼. 아 고고를 이동하네. 아, 잠깐만 막아치롱. 아 이거 나 강한 녀석으로 수합할래. 야 강한 놈 어딨냐. 너무 느렸어 방금거든. 제가 더 빠르네 한 손인데도. 던지는 게 약하긴 하다. 아 이거 스페이스바 하면 그냥 아무거나 되는구나. 근데 하필 얘야 또 왜 개짜증나게. 다른 놈으로 할래. 회남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회남이 안 걸리네. 어딨어. 다 잡았구나 이미. 아 어 오늘은 간식 많으니까 간식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갔네요. 아, 너무 허약해. 어디 가면은 다 병들어서 와. 어, 나가면 안 돼. 집고서 게임만 해야 돼. 아 씨 너무 허약해. 아 나약함 그 자체야. 아 집이 최고야. 왜 얘네 왜 싸우고 있어. 평화롭게 지내야지. 근데 우리 그 여포 어딨냐. 여포가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여기죠.
중립이 많이 줘. 여프보다 더 많이 줘. 여프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 소패죠. 소패 있죠. 소패고 나발이고 있지도 않네. 알짱거리냐 얘네들. 다 모여다니니까 내가 잡을 수가 없네. 제대로 한탕 해야지 약간. 착용. 아 솔직히 이렇게 다니면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어 야! 그건 아니죠. 이거 잡혀가기 때문에 그냥 버리겠습니다. 좀 심하네요. 이러면은 빠르게 도망갈 수 있을 거야. 너무하네. 나 안 쳐다보길래 관심도 없는 줄 알았지. 중립이나 잡자. 저거 알아서 막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못 먹을 양은 아니고 내가 게릴라 하기에 어려운 양이지. AI 메커니즘이 약간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네요. 올라가. 해나미가 열심히 해줄 거야. 박연. 찍을 게 없다. 야 기계공 그냥 찍자. 야 찍을 거 왜 이렇게 없냐 너. 아 타임. 아 왜 좋은 거 날라갔어. 아 정말 초콘으로 다 맞춰놨는데 뺏겨버렸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 이 게임은. 올라가서 먹이나 먹자. 도비 잡자. 여기 이제 포로가 없냐? 또 잡으려니까. 금방 잡죠? 수가 적어서. 얘네 저기서 오기도 하고. 빨리 가자, 얘들아. 달려가! 나도 간다. 나발 됐다 느려. 아 근데 김치 파는 데였는데 김치가 별로 없었다. 김치가 백미인데 맛있는 김치 비빔밥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우리 집안이 김치가 맛있기 때문에 식당 김치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김치를 따로 파는 데라서 맛있을 텐데 말이야. 김치 안 해먹은 지 되게 오래됐다. 사 먹는 게 더 편해.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 그냥 개편해. 근데 졸라 비싸. 김치 사 먹기 시작하니까 그 굴김치 같은 것도 못 먹네. 아이씨. 배추만 먹게 되잖아. 배추 총각. 아 총각 옛날에 진짜 맛있게 팔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이 없냐 이제 요즘은. 첫 화만 좋았어. 첫 코야. 그래도 원트집이었어. 아이씨. 용병이나 사서 보충을 한 다음에 싸워야겠는데. 옆으로 싸울 거면 좀 세진 다음에 싸우면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안 달랠 필요가 없거든요. 가자. 아. 아이고. 어 뭐야 잠깐만요. 빠져버렸잖아. 고세를 못 참고 덤빈 거야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야 잡아. 어둠의 장군은 싸울 필요가 없다. 제너럴이기 때문이지. 가라. 역시 제너럴. 근데 나 근접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양손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참 이게 마약이야. 짜장면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은 것처럼 한 손목에 쓰면 양손목이가 쓰고 싶어. 이거 정말 더러운 게임이거든요. 숙련도가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양손목이가 맞다는 게 없어 또 짜증나게. 종거지 줘봐. 야 근데 이거 뚜껑 되게 괜찮다. 방어력. 술집 가서 아이템 사야겠다 이거 슬슬. 말도 사야 되는데. 동료도 모으고. 어, 돈이 은근히 잘 쌓이네. 뭐 내가 한 게 없는데 돈이 쌓여야지. 뭘 했어야 돈이 안 쌓이지. 완도 풀렸군요. 추나도 레벨업 했고요. 딱 예쁘게 있네. 아이고 70원이야 치사하게. 낭인 좀 데려가자. 아 낭인 3명. 허창. 어 편해. 너무 편해. 이 게임 솔직히 내가 할 거 없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 솔직히 내가 뭐 더 싸운다고 해서 더 빨리 끝나고 그런 거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숨쉬는 게 나야. 주점 가서 사야겠다. 검 같은 거 안 파나? 검 맛을 좀 맛봐야겠어. 걷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 앉아서 게임만 하는 거라? 딱히 뭐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다 살 게 없네요. 아, 뭐야 전장 뭐야 됐어 꺼져. 어디였지? 뭐야 왜 덤벼? 71명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71명이나 있는 게 신기하다 근데 중립이. 가라. 아 대장이 하나 있네. 아니네 장군이네. 중립이 아닌가 보네. 죽여 빨리. 누구였어? 중립 같은데? 아 뭐지? 뭐지? 왜 덤빈 거지? 죽어. 내가 싸울 것도 없지만 좀 활약해 주겠어. 할 게 없는 관계로. 저런 무식한 돌을 들어. 아, 라면 떡 먹어야지. 라면 땅이 뿌셔뿌셔입니다. 라면 땅을 다 부신 다음에 까야 되겠더라고요. 아 소리 정말 끝내주죠? 소리 별로 안 들리는구나. 내 목소리 이렇게 컸어? 내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라면 땅은 안 들리네? 라면 땅은 사실 파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있는데 먹어줘야죠. 캐러멜도 파는 데가 별로 없네. 나 내가 먹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구나. ASMR인가 그런 게 있어졌나 봐. 잡았냐? 오 예. 초계들 나왔네요. 초계들만 다 데리고 있었구나 못된 놈들. 진짜 초계들만 거의 다 있네. 아우야. 어 풀 됐어. 거의 거진 풀. 전리품 좀 봅시다. 엿복 호화. 합요강. 31... 33까지 한번 찍어보죠. 되나 안되나 궁금하니까. 안될 것 같아. 그냥 하자. 힘 찍자 그냥. 어. 찍어. 그래서 뭘 거칠 거야 해서. 힘이나 찍어. 무기수를 찍을까? 왜냐면은 석궁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어차피 석궁 쏘는 거 왜 할 거 없거든요. 근접 들어가도 할 거 없거든요. 추나는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술집 어딨어요? 내가 어디서 봤냐 그거를. 아씨 뭐 기억이 안 나네. 또 찾으면 꼭 없어. 여기 왔냐? 도비 군영. 잘 가. 도와주고 싶었어. 이제 동료 추가 안 할래요? 안 해도 될 것 같다. 찌꺼기들 왜 데려가? 우리끼리 오순도도 살면 되지, 그쵸? 여기만 내려오면 될 것 같아. 짜져줘. 빠르게 짜져. 형이 하북에 선전포고를 했다. 하도 세력이 많아서 헷갈려 죽겠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나만 더 잡자. 라면 닭이 남았어. 가라. 나도 간다. 야 이건 식사 내용으로 딱인데 그냥 밥이 안 넘어가서. 근데 혈압약이랑 감기약 같이 먹어도 되나? 노노 도움 좋아. 됐구만. 저기 아 뭐야 없어? 아시는 놈들 없냐? 쭉쭉 가봐. 또 사야겠는데 있으면은. 아 그랬어? 미안. 우리 동네 막 편의점 같은 데서 팔았으면 좋겠다. 맛있다 라면땅. 짜지도 않고 이런 약간 짭조름한 거 좋아하거든요. 단 것보다 짠 게 맛있는 것 같아. 이 22명 내놔. 처형이야.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 시너지를 받는 기술이 있는지나 모르겠다. 지금 의도치 않게 지금 높긴 하거든요 공성이. 이렇게 딱히 없어. 어우야. 아, 교련이 지능이었지. 그럼 지능을 좀 더 찍어야겠구나. 혹시 교련이 필요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가. 수술로 안 죽으면 사실 교련도 좀 필요 없긴 하지. 수술 시너지 안 받는 거 보니까 수술이 15까지 찍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누가 난이도에 신경 쓰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쭉쭉 세지지 않을까? 15에 추가를 받으면 아예 안 죽으니까 내가 그것만 막아놓은 것 같고 찍는 건 15까지. 와 은우가 들어오네. 필요 없죠?
어 잠깐만요. 하비봉 쫓아가. 어 이거 잡는 게 베스트야. 이거 이상 없어 솔직히 말해. 지금 영중은 싸우고 뭐고 할 것도 없어. 돈도 제일 많이 줘. 소비도 적어. 안전하게 잡아. 몰려드는 것도 없잖아. 적당히 거처를 찍어놓고 기다리면 돼. 온다. 잠깐만 이 녀석 걸려들었어. 난 한 게 없지만 걸려들었어. 버스 아 지하철 서울역까지 가니까 서울역에는 몰카 하지 말라고 다 써놓더라고요. 계단마다 다 써놓고 세워놓는 것도 다 써놓고 온천지가 다 몰카 하지 마 다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써놨을 줄 몰랐어. 그렇게 몰카가 많아? 온천지 다 몰카 하지 마 써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고개 돌리면 다 써있어요. 벽에 다 붙여놓고. 아 왜 이렇게 얼굴 뜨겁냐? 뭔 짓을 한 거야? 머리 잡아야겠다. 아, 잡았냐? 아, 잡어. 의리적대고 있어. 아. 맹신도. 금방 모인다. 밥도 아예 사가자. 이거 주점인지 나발을 찾아서. 아 야야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모여. 잘 받아들이면 이길지도 몰라. 티어가 너무 낮은데 지금 전보다. 내가 나 싸워야겠다. 열심히 싸워야겠다. 이거 아니 뺄 걸 그래. 솔직히 빼도 크게 손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프지? 때릴 거를 지금 쳐맞아 버렸죠? 죽었죠? 위험해. 그렇게 센 거 같진 않은데 그냥 육안상으로 위험해. 야, 말 저거 저렇게 쉽게 누워? 뭐 나 더 맞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프지 요놈아? 아 저 새끼 저거 뭐야. 딱 돼. 그렇지. 이렇게 안 죽니 얘네. 가라. 김무기 좀 줘봐. 김무기로 파밍 좀 하게. 김무기로 얘네를 파밍해야 돼. 철고 어딨냐. 아 왜 이렇게 약한 거 줬어. 센 거 좀 줘보지. 나봐. 그렇지. 잘 잡는다 아주. 쓸어 담네. 쓸어 담아. 어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 이거보다 셀 줄 알았는데. 좀 섞여 쓸 줄 알았는데. 기마병 한 3개? 이거밖에 없잖아. 허접하잖아. 왜? 어 뭐야 스크린샷 저장? 아 개 뜬금없네. 맨날 화면 저장만 해서 몰랐는데 스크린 저장 F12가 되는구나. 전에 몇 번 썼던 것 같긴 하다. 이게 스팀 게임만 되나? 그럼 안 되지. 나도 모바일 게임이랑 블리자드 게임이랑 할 거 하는데 찌꺼루 게임도 하고. 역시 메인 찍는 게 편하다. 근데 어디서 저기서 나 썰리기 시작하냐 갑자기. 얘들아 뭐하니. 아 아까 못하고 있어. 어? 바깥을 못하고 있어. 어? 내가 다 해야겠구만 또. 아 참. 아. 그렇지. 정말 깔끔해. 기절하죠. 내가 때려서 곤봉이라. 아 그 철봉이라서. 여의봉이야 여의봉. 아 모션 너무 구리다 인간적으로. 아 너무 끔찍하다. 이런 거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 모션 같은 거.
이것만 없었어도 어느 정도 재밌게 했을 텐데. 하북이네. 한정이군 내려갑니다. 아, 촉도 있네. 5명만 빼봐. 10명만 빼봐. 됐어. 와, 꽉 찼어. 대박. 한 뭐야? 아, 한이 그거였나? 아, 이 맹졸 이게 한이었나? 괜히 버렸다. 아군을 못 믿었어. 좋구요. 금붕어국 기억력 극혐. 카리스마 더 찍을까 그러면? 아싸리 많아도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유지도 너무 쉽고. 아무튼 무기를 팔아봐.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나름 괜찮네. 48이기도 하고. 전 주겠네. 음식으로 바꿔주게. 그놈의 상인을 어디 찾을지 모르니까 사가겠습니다. 아, 이따가 빵이나 사러 가야겠다. 아, 빨리 저 크림 먹어보고 싶어. 전에 식빵 사놓은 거 내가 스프 찍어 먹겠다 그러고 까먹어가지고 지금 곰팡이 쓸어가지고 좀 혼났는데 버렸거든요. 아, 이번에는 찍어 먹고 말 거야. 스프 찍어 먹고 저거 발라 먹고 얼마나 맛있겠어. 먹는 걸로 사는 거지. 배가 불러야 사는 게 즐거운 법. 야, 독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다고 빌빌대면서 이렇게 처먹을 거 생각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 건 먹는 것 뿐이야. 맛있는 걸 먹어야지. 깨달음을 얻었어. 먹는 게 남는 거다. 연암으로 가서 판매해야지. 제발 있어라 좀. 야, 몇 개를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없냐. 여행자. 아, 이 노예상인들은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없어. 적당히 없어야지. 균형 잡힌 참마도가 가장 거지게 한가 본데. 저 베르세르크에서 그 조드가 쓰는 거랑 비슷해. 느낌이 마음에 들어. 아, 여기였나 보다. 객잔. 여기서 노예도 파냐? 여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죠. 아, 역시 고로케를 안 사온 게 큰데. 아, 여기 고로케 맛있는데. 아, 아깝네. 의정부 맛집이 너무 많아. 나도 의정부에 살고 싶어. 정부 좋아. 근데 밀락동은 딱히 발전이 안 된 것 같다. 밀락동은 거기서 거기야. 뭐가 밀락동이 변했다 그랬는데 영화관 생기고 마트 생긴 거밖에 없어. 마트도 별거 없었고. 마트가 말이 마트지 그냥. 연천에 있는 그냥 거대한 마트들이랑 크게 차이도 안 나? 말만 마트지. 의정부는 의정부 시장 쪽이 짱이지 않나. 백화점도 근처고. 아, 살 게 많네 좀. 너는 아무것도 안 되지. 너희는 넌 책이고. 너는 신뢰 좀 하자야. 여기서 신뢰하는 거니? 신발 좀 사자. 오! 다시 파네? 괜찮다. 일단은 신발 사시고요. 어둠의 사령관 세트 다시 구할 수 있네. 와, 이거 그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났는데 검은 용기사랑 똑같네 지금. 호신순
양손 무기 없냐? 아, 방어 불어서 없구나. 아 이것도 그럼 다시 살 수 있는 거네. 대박이다. 낫겠지? 방어력 차원이 다르네. 동료들은 저거 사주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든캐도 사주고. 지든캐라는 게 티가 나. 지든캐 별로 싸우지도 않으니까 돈 모아서 힘캐 위주로 살게요 일단은. 고위장급 88,000원밖에 안 해. 그래서 무기는 무기도 주셔야죠 아저씨. 아 무기는 어디야. 나도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 나 특마술 낮았어? 나 상무술 높은 줄 알았는데 막 다 타고 다니길래. 아. 야 괴물 같은 말이 많다. 이거 안 죽겠다 이 정도면 말이. 근데 이것들은 솔직히 별 차이도 없네. 말은 깐트롤로 극복하는 법. 간다. 밖에 있나봐 상인. 무기 상인 자파였고 전 차기 책이었지. 구석에 혹시 있다던가 뭐 그런 깜짝 없어? 뒤에 있다던가. 여기 무기 상인이 없냐? 나 지나친 거 아닐까? 어 저기 뭐 있어 있기는. 여기도 사람 있네? 누구냐 너는? 이런 데도 있냐고. 비물을 진행한다고 미친놈이냐? 아 야 뭐해? 아 진짜 이럴 거야? 어 야 왜 이렇게 빠르냐 얘? 말해서 내리게 하면은 내가 질 것 같은데? 일단 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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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 아하 야야야야야 한 방이라고? 딜 거의 안 들어올 만한 위치였는데. 야 이거 너무하네. 야 방출당했잖아 졌다고. 아 치사하네 얘네들. 무기상인 좀 찾자. 무기상인이 필요하다. 무기 못 파는지 궁금하다. 지금 무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스펙 생각하면은 그래도 48이면 엔간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엔간하면? 회나미 거를 좀 줘야겠어. 회나미가 잘 싸워. 템이 좋아서. 저 회나미 저 은용 장미인가 뭐 저것만 맞춰줘도 되게 셀 것 같은데. 해나미는 해나미 맞춰줄 게 아니구나. 해나미 방어력 되니까. 아, 그 창드네 방천한 거 걔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나도 무기가 필요해. 바깥 해야 돼 이제. 야, 이런 무기 마음에 든다. 검. 너 멋있어. 이 빠꾸 없는 이 모습. 검인지 둥긴지 빠꾸 없는 모습. 별로 멋져. 옛날에 그 반제제왕에서 오르크들이 오르크였나? 우르크아이, 우르크아이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너냐? 약초상인? 뭐냐 이게? 꺼져. 얼굴이 없어. 개무서워. 달걀귀신의 얼굴 그려놓은 거 같아, 눈, 코, 입. 야, 무기상은 어딨어? 손게임아. 넓기만 더럽게 넓고 말이야. 저 뭐냐? 이건 또 뭐고? 죽순이네? 야 중국식이야 이게? 대나무도 있어. 바깥에 있지 않을까 있더라도? 근데 어떻게 걔만 없냐 딱 무기상인만. 이거 뭐야? 뭐 아이템 들어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뭐야 웃기네 진짜. 무기 내놓으세요 무기. 아
참 뭐. 너냐? 변장상인? 야, 왜 이렇게 방어력 높냐 근데? 방어를 부수 공격이라고? 이게 뭔 경우야? 옷에 달려있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방어력 개높아! 좋은 행해. 방어를 부수 공격? 야, 방어를 부수 공격이랑 기본에 붙어있는 거야? 와... 와, 이거 너무 좋잖아. 야, 이거 괜히 샀잖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싸냐, 심지어. 약간 꿀리긴 하네. 8,000원, 8,000원, 19,000원. 어우, 괜찮다 저거. 80에 80, 80이네. 세개다. 이걸 만약 입는다 쳐. 와, 이걸 입으면 팔다리는도 따로 할 수 있네, 방어력을. 야, 어썸하다. 어둠의 사령관에서 은봉 사령관으로 바꿉니다. 은봉 사령관. 너무 차이 난다, 야. 은봉 사령관 나간다. 은깃. 어, 너 무기 상했는지. 이 새끼 여기 있었구만. 아, 이런 데 있으면 어떡하냐. 야, 뭐야 이거. 미쳤네. 순수 양손 없냐? 있긴 하네. 이게 걔네들 무기인가 봐. 별로 안 세다. 잠깐,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야, 느려. 어, 이거 빨라. 근데 데미지가 나죠. 어, 위에 있는 게 넘사인데. 어, 이거 넘사기잖아. 활복검. 방패 방어 부수기 99에 135에 50이라고? 이것보다 그냥 센데? 훨씬? 저것만 넘산데? 저거 외에는 그저 그래. 어, 그닥? 은근 좋잖아 저것도. 저것도 중요한데. 나 힘캐 아니라서. 저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어, 없어 그냥. 좋을만한 게 내게 더 좋아 오히려. 이건 좋은 것 같다. 이거랑 이게 좋네. 이게 되게 좋네. 근데 좀 짧아. 115는 빠르지 솔직히 말해서. 야, 190이라고? 아, 근데 너무 이건 그거다. 데미지가 났다. 이것도 괜찮네. 방어 부수 공격은 연옥도도. 근데 이게 너무 넘사다야. 팔복검이. 팔복검은 진짜 핵넘사다. 이거 아베남 주면 짱이겠다 진짜. 돈이 없어. 잘 가시게. 다음에 오겠네. 다 한성곰으로 바꿔야겠는데 이 새끼들. 이거 왕도, 왕상, 왕이, 관색, 관색, 관세가 떡상. 또 그딴 거 끼고 있으래. 응? 이 정도는 껴줘야지 말이야. 좋아, 통통해졌어. 나 세졌어. 3만원만 있으면은 동료들 엄청 세지겠는데. 더 좋네 그냥. 저거 20만원짜리 살 필요가 없네. 왜 저렇게 만든거냐 짜증나게. 왜 저렇게 만든 짜증나게 진짜. 괜히 비싼 돈 날렸잖아.
강원이 몇이야? 80, 84, 80. 야, 어서. 이 정도면 엔간하면 안 되겠는데 진짜? 이 정도면 그냥 방어할 필요도 없겠어, 슬슬. 혼나게 해줘. 아다 주점. 판매 좀 하자. 여기 있다 딱. 그렇지. 되게 조잡해졌는데 색깔이 여러 의미로. 검의 가능성을 봤어 근데. 아 너무 휘두르는 거 엉성하다 야 인간적으로. 좀 아니지. 바로 돈 들어오네. 야 이거 빨리 가야겠어 다음에 또. 방패랑 한손 검에다가 이것만 입어도 엄청 셀 것 같아. 엄청. 방어력 높으면은 활살도 안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동료가 그게 있으니까. 왜냐면 이 게임이 궁수가 세기 때문에 동료들이 완전히 그게 돼버리게 하지 않을까요? 상대적 영주들이 아주 못 잡을 만큼. 그럼 영주가 활약을 못해.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보냅시다. 내가 간다. 직접 직접 간다. 아까보다 훨씬 높은 방어력으로 싸우러 간다. 뚝배기 80이야. 다리 80에 괴물이야 괴물. 안 달지 않을까 아예? 이것도 달 정도야. 80이 나와 얘네가 아무리 그래도. 다는구나. 야 많이 난다 야. 개많이 달어. 곤봉은 안 달겠지 그래도. 얘네 그 관통력 아 그 때리기 데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독한 놈들. 이게 카리스마케의 무쌍력이다. 이럴 수가 없구나. 난 이거 말고는 없잖아 투구는. 은장용 그거는 방어력이 더 높긴 한데 내가 30을 찍어야 되잖아 힘을. 그럼 못 찍을 거 아니야. 야 속도 올라가는 것 봐. 은근히 빨랐구나 이거. 각투썰기야. 타임 찍어도 되겠어? 훌륭해. 속도만 받쳐주면 될 것 같다. 이리 와. 어디가 저 말 살 수 있나? 아, 야. 너무하네. 어, 오, 제법이야. 족. 족. 이렇게 살아야 되냐 평생?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나는 세졌어. 나는 세졌어. 나는 세졌어. 관색이 세졌기 때문에 관석이랑 회남이가 다 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 다른 짱박힌 애들부터 구원을 해야 돼. 돈이 많이 필요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나하나 세져야 돼 지금. 지금 있는 애들만 챙겨주자. 아 되지 말고. 아 뭐야 아 내 말이 날 배신했어. 얘들아 빨리 가라. 뭐하니. 아 뭐야 벌써 다 오냐? 아 뭐야 여기 허접해. 아 다크 초콜릿 먹어야지. 먹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줬네. 다크 초콜릿도 괜찮은 것 같아. 보노보는 너무 부드러워. 가끔 이렇게 나를 다크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지. 잠깐만요. 누가 먼저 퇴각했어? 산적이다.
꼈구나 여기. 가라. 번쩍번쩍. 가자 얘들아. 대기하지마. 어 다리야. 아 이게 뭐니 96이. 아 96이나 뜨는 찐따들이었어? 달지도 않겠다 야 그 정도면은. 응? 딜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산적이들은. 아 딜 너무 낮다 근데. 아, 죽는 거예요. 죽는 더 막 올라가. 이리 와. 머리 대 머리 대. 머리를 참마해 버리려니까. 협객. 아 내 키를 막어 감히? 아 달콤해. 어우 야 이런 거 쓰고 있었냐? 이러니까 못 싸우는 거 아니야? 진따들 아니야? 이 게임은 양손 강철 장갑이 없나 봐 근데. 여포당 근데 여포가 없어. 킥달 좀 칠까 가서? 아니야 그 정도 아닌 거 같아. 노병 있다. 궁극도 쓸 테고 나 되면 안 되겠지? 수차에 나면 궁병한테만 맞아 죽겠어. 얘네 뭐 딱히 한 것도 없는 거 같아. 장비 대 오 야. 장비야! 아 장비 털렸구나 이미. 한 명 남았구나. 아 장비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나 세거든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도와준다고 안 했습니다. 그냥 나 세다고 자랑만 했을 뿐. 간다. 장비 잘 버틴다 야 혼자서. 너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 돈 빨리 모아서 동료들 다 맞춰줘야지. 지금 저런 애 볼 때가 아니야. 왕인지 왕상인지 걔도 얼굴 다 바꿔줘야지. 성형 한번 싹 해주겠어. 좋은 으로 하나 바꿔놔야겠다. 어떤 놈인지 몰라도. 초선의 부대. 이 새끼들 열심히 싸우는구만. 왜 밀리냐? 간우야 도망가래 누가. 간우야 그래 어떻게 생각해. 여포에 대해. 여포 만세? 아 죽어 간우야. 어 일기토 하재 들어와. 찢어버린다 바로. 어 뭐야 나 이 거절했어? 아 장막이? 아 장막이 거절했어? 장막이 누군데? 제가 장막 아니야? 나 거절한 적 없어. 나 얘 누르지 않았어요 방금? 아, 거짓말하네 또. 와상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았나 보구만. 내 번쩍번쩍한 은장비 보고. 방어력에 자신 있거든 이제. 카리스마 끼어도. 카리스마여도 강하다고. 체력은 뭐 쟤네 거지. 어 야 뭐야 간우구나. 개놀란데. 간우 왜 저렇게 생겼어. 졸라 놀랐잖아. 시뻘건 게 있어서. 펜도르에 나온 악마인 줄 알았잖아. 이제 안 단다. 엔간에서 안 단다 이거. 들어와. 찌르기 아니면 안 단다 이 말이야. 들어와. 어, 다네? 많이 다네? 어쭈 어쭈. 감히 나랑 비슷한 검을 써? 건방지게. 야 이걸 버틴단 말이야? 말 치워! 근데 나도 겸치 먹자. 지들만 먹는 거 봐서. 야 뭐야 이 새끼 이거. 비겨! 야 우리 잘 싸우는구나 우리. 야 누구 얘? 너가 범인이냐? 너가 영주냐? 너 영주냐고! 영주냐고!
아 졸라 세네 쟤? 23밖에 안 달아 이거 이렇게 되려도? 560 야 5600원 줘야지 이 정도면은 너무하네 잡았냐? 딴걸 못 잡고 있어 저 코딱지만 한걸? 아이 한심하다 한심해 야 뭐야 막어! 아 한심 아! 야 저거리에서 찌르기가 들어와 데미지가? 너무하네 이거 원래 마블 안 들어오는데 모션 때문에 들어오나봐 갑자기 왜 찌르나 했네 원래 보통 들거든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야 이거 똑똑해 다 잡았네? 아 에너지가 넘친다 장막이 풀어주겠네 아 요즘 30이 되냐 한 번에 나 좋아했구나 마음 받아들이지 않겠어 파는 것도 귀찮은데 이렇게 되면 뭐 이런 거 끼고 싸우냐?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 아니야 2,000원이나 주네? 판매하고 가겠습니다 중립 잡는 게 짱이야 진짜 중립이 짱이야 2,000원 주는 건 좋은데 속 쓰려 어 많이 준다? 어, 괜찮은데 나름 4만원만 있으면 되죠 한 여자애들을 올려줘야 돼 그 타임 12인애를 그 여자애를 강하게 만들어서 밥값을 시켜야 돼 어디 갔냐 다 나오라 그래 빨리 나온다 나온다 몇 명이야 130 이거 3명만 있어도 영주가 셋인 거 아니야 못 이기지 릴기토 거절해도 나한테 딱히 뭐 없나 보다 불이익은 치밀도도 안 떨어지 심지어 어 뭐야 자궁이야? 자궁은 나 못 이겨 오 이제 와서 덤빌라 그래 상대 박으면 덤벼야지 안 되지 130명으로 이길라 그래? 상태가 아주 넘치는구만 야 후기 좀 보소 자 먼저 벌써? 야 뭐야 1번 무브한테 졌어? 참나 반짝거리는 것 봐 실버 됐어 실버 노인 됐잖아 아 왜 이렇게 아프냐고 나 데미지 방어력 80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양아치야 진짜 근데 회남이가 잘못이긴 하겠다 걔는 이제 방어력이랑 체력발로 싸우는 거니까 방어력도 세지만 그래도 상도 세겠네 아, 왜 그럼 저 이렇게 많이 주냐 저 후드스는 아무리 봐도 270이나 아닌데 너무 저 너무 높게 쳐주는 거 아니냐 아 누구야 이게 무슨 솜씨야 가자 나 근데 이거 무게 몇이지? 그거 보고 싸워야겠는데? 머리가 오히려 더 튼튼해 몸보다 이상한 게임이야 장갑 때문인가? 아 너무 길다야 달리기도 빠르고 겁니다 그렇지 머리 다 대라 이 말이야 뚜따 해주겠어 뚜따를 가로로 한다 아 아 왜 하필 철봉이냐 그냥 칼 들지 말이야 치사하게 덕분에 우리도 안 죽고 의식 잃고 있긴 한데 너무하네 좀 기분 나쁘네요 좋습니다 상대 방어력에 따라 다른 건가?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 죽었나? 1600원 얻은 게 별로 없다 근데
민첩 찍자. 아 근데 찍기엔 너무 멀다. 일단 찍고 생각해. 8000이나 올려야 되네 무기수를 찍으려면은. 이것도 180. 그럼 무기수 찍지 마. 찍어. 내 이 마음 어떡할 거야? 싱숭숭한 이 마음. 아, 찍어. 속도 올라가잖아. 찍어야지 뭐. 아씨. 포인트가 남네 이것도. 골 때리네 교련. 찍혀있죠. 능지 딸려서 못 찍고요. 승마술 찍혀있고요. 이거로 찍자. 어쩔 수가 없다. 찍을 게 없다. 레벨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앞으로. 너무 쇼핑하고 싶어 가서. 한번 참는다. 4만원까지 참는다 나 그래도. 객자는 쇼핑하는 재미로 하는 거네. 너무 할 게 없어. 적들은 다 약하고 초선 죽이자. 초선. 아, 야 잠깐만. 아 개놀랐네 저거. 두 명만 와도 힘들 것 같아. 어 잘했어. 뭐야 항맹? 죽어. 아 뭐야 우리 편 누구야 얘. 이 새끼들 뭐야. 왜 거절해. 나 반화했잖아. 아 적군이 거절했어. 아 그렇구나. 자식들 이거 급쟁이 새끼들 이거. 내 병사만으로 다 쓸 수 있겠다 지금. 얘 누군데 꼈냐? 감히? 낀 느낌이 없었는데? 누구지? 어 나 우리 병사만 나오지 않았나? 상대 80이었고 130인가 나왔잖아요. 우리 119명이잖아. 13명 안 추가된 거 아니야? 누군데 여기 꼈어? 누가 숟가락 얹었어? 감히. 다 모여! 이쪽 언덕 먹는다 우리가. 잘 싸운다 야진이. 준비해! 카리스마케 힘을 보여주겠다. 힘 12, 민첩 7. 비전투 요원. 아 뭐야 쟤 우리 편 맞아?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해. 이리 와 창자비. 이리 와. 야 왜 이렇게 빠르냐 쟤 거리가. 달리기 찍어야 되나봐. 너무 느려 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244. 아 저 뭐야 이거 검은 말. 흑말을 타다니 감히. 건방지게. 아이씨 뭐야. 아 얼마나 유리하지? 엄청 유리하죠. 이길 수 있지? 추가가 좀 느리긴 한데 우리가. 아 그럼 문제 없겠지. 패나미가 있는데. 그치. 어 이거 남 어딨냐. 나 남 한번 써보자. 내가 써서 더 손해볼 것 같긴 한데. 여깄다. 아 쓰레기 걸렸잖아. 야, 자, 말 대답 빨라. 나보다 센 것 같은데. 아 야 뭐야 너 벌써 내렸어? 아씨 활약 좀 하자 나도.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좀 할라 그러면 다 죽고 있네 이미. 아유. 아 너 궁기병이야? 와 궁기병이 이렇게 저격도가 좋구나. 승원 너 문강으로 나한테 왔어. 딱 돼 딱 돼. 어디서 왜 왔어 너? 뭐야 왜 이래 얘네.
이렇게 또 왜 안 봐도. 야 밀어버려. 이 은색을 보고 쇼라꾸만 자식. 안 되겠어. 혼내줘야겠어. 가자.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경치 먹어야 돼. 레벨업 해야 돼. 아, 이렇게 쉽게? 둘러싸, 둘러싸. 그렇지. 아직 사망자 하나도 없고요, 우리. 부상만 있죠? 하나 죽었고요. 아주 개판이다, 진짜. 잡아라 열심히. 근데 은근히 잘 쏜다. 어, 저 상대 공병이지만. 그렇지. 야, 너 그런 방패 싸고 싸우지? 아주 많이 주는구만. 철기병 800원. 좀 회복 좀 해야겠다. 이제 죽겠다 이러다. 합의가 합의. 숨어있어. 아 진짜. 아 놀라잖아. 성병 얼마 안 남았다. 다음 상점 가는 게 얼마 안 남았어. 오늘 열심히 했네. 어 영주 많이 잡았어. 영주 많이 이겼거든요 저? 여포군? 여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여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기지 않을까 이제? 잘 눌러놓으면은 한번 더 지새겠습니다. 한 번쯤 쉬어줘야죠.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인정. 물론 다 회복되고 남았겠지만 일어났지만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높냐? 가자. 또 지능 캐다야 이제. 걔 지능형이네. 내려와. 이번에는 합의를 좀 잡아야겠어. 너무 힘들어. 영준 손해가 너무 커. 합의도 세긴 한데. 아 이제 그만 나오자 장기야. 지금 비빌 때니 너가? 내가 압도적으로 센데? 미쳤네 얘. 진짜 정신 나갔네. 뭔 깡이야. 물론 양은 쟤네가 더 많지만 내가 더 유리하다고 훨씬. 따라와. 왜 안 뜨냐 이거 글씨. 어디 갔냐? 왜 안 오냐? 덩치 먼저 올 텐데. 사리기로 했어? 야, 가자. 딱 돼. 오라 그래. 아주 빠꾸를 해 감히. 얘네 달리기 빨라가지고 자꾸 불편해. 아유, 아유, 이 새끼들 이거. 아유, 야, 잠깐만, 이렇게 세다고? 데미지가? 이건 오바죠, 막타. 어, 좋아. 딱 되라 그래. 많다, 많아, 많아. 숙련도 150. 가까이 되네. 이 치켜있죠? 60에. 100에. 140이 맞는데, 100. 뭐 올라가네, 막. 좋고. 숙련 찍어야지 아이템 못 쓰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쓰게 되면은 올려놓는 편이 좋으니까. 경치 많이 먹었네 이번엔. 한 1000, 2000 먹지 않았나? 야 세긴 하네. 엄청 빨라. 걸음걸이가 빠르니까 위협적이야 아주. 내가 너무 느려. 너무 카리스마케야.
값을 못해. 그렇지 그렇지. 야 그따위로 싸우냐? 뭔 짓이야. 아 놀랐잖아 나. 자동으로 넘어가서 좀 이득 본 것 같다. 싸웠으면 조금 더 많이 죽었겠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어딨어? 내가 다 잡는다. 셋 잡으면 천이야 천. 저렇게 들어가겠냐? 80인데 나? 들어가겠냐? 어 왜 바꾸해? 어 야! 너무 야야야 이렇게 야 이렇게 빠르다고? 야! 아 이렇게 빠르다고? 두 탄에 내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죠 두 번째를? 맞고 때리고지. 야 나보다 훨씬 빠른가 보네. 아 3,40 빠른가 본데. 야 무기 96에다 숙련도 150인데 말도 안 돼. 자기 게임이야. 다른 애들은 80으로 시작했는데 숙련도. 아 빠르긴 하네. 100이네 기본이.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좋냐? 31에 100이야. 어썸하네. 아 많이 죽었잖아 엄청. 얼마 있어 지금? 아 손해가 크다. 여기도 있네? 딱 돼. 딱 돼. 아 빨리 가. 놀지 말고. 빨리 가. 아 회복 진짜 빠르다. 체력 반피네. 그렇게 개트롤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거의 풀이겠어. 어서. 트롤 트롤. 야 기병 많다 많아. 아 얘 너무 빨라. 야 말도 안돼 진짜. 근데 맞췄다. 레벨업. 민첩 시대 왔다. 꼽사리만 까 어그로 주고 꼽사리만 끼자. 데미지로. 그 데미지는 세니까. 데미지는 50이기 때문에 타임 맞춰 세거든요. 좋아요 강하죠. 야구파터 들고 때리는 것 같아 느낌이. 약간 손맛 있어. 아 좋아. 목소리 갑자기 왜 이렇게 작아졌죠? 뭔 만행이죠? 예이. 얼마 줄 거야? 많이 줘. 많이 갖고 싶어. 2,000원? 만족해. 2,000원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너무 없어 지금. 너무 병사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회복 좀 해야겠어. 이제 죽겠어. 전쟁 나거나 그러진 않겠지 우리 쪽이랑. 풍구이가 간호한테 털렸다.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찍어놓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돈이야 많으면 좋지 뭐. 어차피 동료들 다 장비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괜히 아끼지 말고 적당히 해놓읍시다. 내가 무역을 안 해가지고 안 해놨는데 무기 살림 많을 것 같다 앞으로도. 좋은 같은 거 가격 보니까. 와 이거 연전하면은. 아 우리 쪽 붙었다 하나. 아, 우리 대기해. 야, 너희가 나설 필요가 없어. 어우야 맥 걸리는 거 봐.
천천히 따라와. 기병 없냐?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오냐? 아, 쭉 꺾어 감히. 아야, 화살은 오바죠. 아, 나 벌써 160인데 어떡하지? 속력도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이것이 깐드롤이여. 아, 좋아. 역시 리치 차이여. 아, 얘가 빠르고 뭐 나보다 그냥 이속도보다 공속도보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또 한번 막으면은 다음 거 때리기 전에 제가 먼저 때리니까 때릴 기회도 없고. 독한 놈들이죠. 밀어버려. 많이 먹었다 경험치. 민첩이 더 필요하다. 민첩 굳은 인간의 민첩이 아니야. 나무늘 보여. 그렇지. 방울이 이렇게 높은데도 이렇게 단단 말이야? 이상한 느낌. 다음 손님 6명 드리고 계시군요. 빨리 오세요. 다음 손님 싹 다 모이세요. 경치 잘 빨아먹어야 된다. 레벨업해서 아예 다 찍어버려야지. 그래야 편하지. 민첩 12에서 15는 있어야지 약간 편하기 때문에 게임할 때. 근데 이거는 모드라서 그것도 부족할 것 같다. 무기를 바꾸던가 해야겠어 진짜. 너무 느려. 96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되게 빠른 편인데 96이면은 은근 빠르거든요? 96이면 원래 무기 자체에서 양손에서 나름 빠른 편인데 역시 모드라 그런지 이상한 무기가 많아. 야, 왜 나를 몸빵시키고 지네를 뒤에서 때리냐? 미친놈들 아냐? 어? 가져봐. 왜 이렇게 빨아? 아, 얘는 엄청 빠르네 진짜 때리는 거. 아, 얘는 아닌가? 제가 빠른 건가? 아야, 그게 뭐야? 뭔 짓 한 거야? 너무하네. 밖으로 나를 끌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이 힐터가 내가 잡고 있는 힐터가 지금 염치 먹는 건가? 아, 왜 이렇게 느려? 형형이야? 아, 씨, 데려가. 걸을 타선이 없어 지금. 있는 거 다 쓰러 가야 돼. 먹고 살라면은 아주 공짠데 뭐. 3,000원 개꿀. 적다 이제 더. 한정이군. 평양. 평양까지는 내가 써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어차피 적대도 아니고 되더라도 나중에 지금 써야겠어. 쟤네만 처리하면 내가 먹고 살 방도 보이는데. 새로운 장비를 맞출 수가 있어. 물론 잡혀가지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게임이 그런 거 아니겠어? 중장 궁병은 살짝 후달린다. 아까 20명 있던 거 어디 갔어? 걔 잡아야 돼. 여기 이쪽이다. 아, 6명은 좀 부족한데? 가자! 내가 더 적긴 하지만 이길 수 있어. 우린 회남이가 있으니까. 회남이만 믿고 간다. 그렇지! 아주 손살 같았어. 좋아. 야야야야, 나 물렸어 빨리. 어그로 끌어. 아야야! 안 끌어 어그로. 주인님을 지켜야지.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공산주의 나라에서 말이야. 대장을 안 지켜?
아 회남아, 아 뭐하니? 아 이거 5대5 교환하잖아. 급작스럽게. 우리는 저분이 계신다. 방천하고 들고 뛰는 계신. 실력 많거든요, 쟤. 어딨어 얘? 잘했어, 잘했어. 어야, 우리 영웅들 잘 싸우는구만. 무림 영웅들 훌륭해. 인간의 실력이 아니야. 어야야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뭔 소리야? 쟤 뭐냐 근데 왜? 얘 웬 외계어 들어가 있는 거? 얘 뭐냐 정체가? 왜 있냐 여기에? 아 이길 수 있지? 뭐냐? 어우 깜짝이야. 지는 줄 알았네. 괴물인 줄 알았잖아. 핫거리는 거 보니까 잘 싸우나 보다. 핫놈. 그렇지. 어둠의 사령관 옷이잖아. 야 됐다 빨라. 방금 확실히 늦게 휘둘렀는데 엄청 빨라. 데려가. 내가 걸을 타선이 없다 지금. 4만원이다 3천원이다 그렇지 가자. 주점 간다. 그 누구였어 동료 장비. 아 됐어. 누구는 중요하지 않아. 살거야. 객잔 어딨어? 객잔 어디였죠? 객잔이? 아 저 새끼 뭐야? 나 따라온다고? 제병사 있으면 개이득인데. 근데 어디였지 객잔? 기억 안 나. 객잔은 언제 봐도 기억이 안 나. 이쪽이었나? 여기 좀 위험하다. 괜히 말려 들어가겠는데 이러다. 나무 때문에 안 보여. 내 미래가 안 보여. 어, 산월 위험한데. 야 도와줘. 왜 안 오냐. 물렸을 텐데 왔으면은. 어 여기 다 날 노리고 있어 독한 놈들. 40인데 나 이제. 아 야야 잠깐만. 복수하려고 저거 독한 새끼 저거 복수하려고 지금 딱 대기 타고 있던 거 봐라.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어딨어 술집. 술집 먼저 가야 돼. 술집 가려고 돈 안 썼단 말이야. 빨리 장비 구해야 돼. 네 암호. 어디였지 진짜? 나 진짜 기억 안 나. 일부러 못 찾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어딘가에서 찾았는데 내가 기억을 좀 해놔야겠어. 내 머릿속 지우개야. 오아시스 같은 거야. 어딜 가도 없어 갑자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거 이겨 내가. 왜 덤벼는지 모르겠지만 이깁니다. 중립 데려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너 병사가 없다. 없으니까 여기저기 시비 걸리잖아. 가자. 빨리 발라버리고 나 레벨업 해야돼. 내가 세져야 된다. 쌀값 하려면 내가 강해야지. 아 얘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렇지. 어 누구야. 야 뭐야 얘. 어떻게 우리 애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때리고 있어. 얘 둘 동료애가 없어 얘네. 개인주의야. 아 야!
나는 나도 먹이 좀 줘. 팔아라 마서 저거. 아 독한 놈들. 저걸 또 집어 먹네 쏙. 집에다가 쏙 먹는 거라. 그럼 잡산에서 분할 좀 해줘야 되네. 게임이 독해. 관색 아 이름 관색이었구나. 네. 교전과 타임 충분히 세겠죠 이제. 야 지는 그 둘 다 없앴어. 대박이야. 자네 기술에 대해 알려주게. 교전 칠 것도 없죠. 추나 추나 지능 가자. 확인해봐야 돼 이제. 교전 가고 협의로 가자. 아 개위험해. 아 얘네 저기지. 온천지가 저기야. 온천지가 저기야. 141위 저기야. 하비로 가야돼. 싹 바뀌었네. 여행자 한 명밖에 없네. 뭐 있구나. 이리 와봐. 특별히 취직시켜주겠습니다 우리 군에. 미래가 창작 우리 군에 취직을 시켜주고요. 나는 뭐 여기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객장 가야 되는데. 시설 건설 붙어 있는 줄 알았네. 여기였나?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나? 착각한 건가 내가? 어디였지? 초선의 부대였어 방금. 아 위험했다 방금. 당한 다음 문치를 보냈잖아. 아 참 이거 어디가 쓰게. 아, 바뀌었어 이제? 동료로 데려가자. 아 더럽게 비싸. 분명 이쪽이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냐는 거네. 위험해 지금. 함부로 갈 수가 없어. 현장 아니라 객잔 있었어. 진짜 나오다 안 나오다 하나 진짜? 진짜로? 빠대로? 없어 그냥 없어. 어디 갔어 객잔. 진짜 없는데 객잔? 좋다 뺏기 없기. 20명짜리도 없어 지금. 잡혔나봐. 한 가지 왜 이렇게 많아? 객잔이 필요한 나는 객잔이. 객잔 객잔 객잔. 아 착용 진짜 씨. 아니 여포군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절로는 어떡하냐? 아 여기 있다 생겨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나서 객잔. 이거 신비의 동물이구만. 그렇네. 내가 못 찾는 게 아니네. 갑자기 나타나네 이렇게. 아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다니까. 야 이거 뭐야. 아 너무 독한 거 이거 하고 폴아웃이라 해야겠다. 좀 손맛 있는 게임을 하나 깔아놔야겠어. 다크소울 같은 거를. 너무 손맛이 없어. 디아블로 그렇고 디아블로 스카이림 마블 다 손맛이 너무 없어. 닥소울 2 노데스 빨리 깨고 3 하겠습니다. 3하고 세키론지 나발인지 다 노데스 깨버리겠어. 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보이면 다 죽는 거야 이제. 할 수 있을까? 무기 하나를 파서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그 레이피어? 아 나 그거 좀 내 취향 아닌데. 대검을 연습하면 했지.
얘 뭔데 앞에 나와 있냐? 뭐냐 얘? 이런 애도 있었어? 무기상인만 방출당했어. 무기상인을 변장상인한테 가야죠. 3만원이면 딱 무기 하나 사고 장비 하나 사고 뺄 수 있죠. 어 젠데네? 얘네 거? 8,000원. 이거 무겁냐? 무기가 똑같아. 어우 혐. 놀랐잖아. 지금 센 게 어 얘네가 지금 넘사로 센 거죠. 지금 좋은 애들께 저 얘네도 이제 방어력 있긴 한데 도유까지가 제일 세네. 튼튼해 보이는 걸로 입자. 그래도 저런 거 입은 애들 저렇게 쎄? 어 머리 벗어보자. 얼굴도 바뀌나 봐. 얼굴은 이걸 해야 바뀌는구나. 이렇게야. 아 이렇게야. 나 다 싫은데. 에이, 중국 모드라는 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아, 나 이렇게 허접해 보이냐? 2.5, 2.5 다 똑같아 그냥 스펙이. 아, 나 지금 입은 게 훨씬 예쁜데? 다른 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자. 아 이게 뭐니? 아씨 괴물이잖아. 방포가 있어서 무조건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갈라면은? 너무 넘산데? 좋은 이나 좋은 강호. 뭐야 그리고 또 누구야? 어디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 약간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도유. 또 도유가 낫겠다 디자인적으로. 도유가 예쁘죠 좀? 그래서 한 세트 만들자. 조금 부족하네 돈. 좀 꺼줘. 좀 세일해줘. 찍어서 그나마 좀 싸진 거 같긴 한데 야 그래도 이거 좀 싸게 해줘 조금만. 800원만. 아, 독한 새끼들. 신발 하나 빼자. 아, 그 너무 비싸. 너무 좋은데 신발. 아, 그 이거는 이거 외에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고 그래. 일단 사. 무기를 좀 보자. 어, 나 이렇게 입었어 지금. 괴물 됐죠 지금. 괴물이야. 괴물 그 자체야 지금. 방어력 엄청날 듯. 2.5야 이거 군데 빨러 빼도 되겠는데 진짜. 아니야 그 끼고 가자. 방어력이 쨍 짱이지. 빠르 방향 없네. 이거 너무 좋잖아 인간적으로. 개사기잖아 저거. 왜 비싼 건지 모르겠어. 왜 14,000원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구나 지금. 제가 한 번 더 보고 오자. 팔다리 머리 13,000 다리 13,000이었나? 16,000이었나? 80,000 저거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니야. 16만이야? 아, 몸통은 됐어. 몸통이 훨씬 좋아. 필요하긴 하겠다 은용애가. 금왕사랑 은용애랑 똑같은 거 아니야 디자인. 3짜리 애들한테 필요할 것 같네. 돈이 남으니까 방패 하나 사가죠. 뭘 사야 될진데. 아씨 봐도 모르겠어 나는. 이게 낫겠지 호신순이? 호신순이 좀 멋있어. 호신순 사가자.
빨리 장비 입혀주자고. 일단 해남이한테 방패 주고. 너는 방패가 생명이잖아 사실. 생명선이지? 아야 너한테 주지 말고 넌 방패가 일단 좋은 거 쓰고 있을까 나름. 우리 왕도 주자. 왕도가 딜이 나오니까 얘가 너가 살아주면 좋겠어. 찾아서 바깥 해야 돼. 아 누가 이런 거 끼고 다니냐? 아 이런 거 끼고 다니니까 다치는 거 아니야 이씨. 미친놈 아니야? 난 일단은 괴물이 됐고요. 투구 방어력 165, 다리 방어력 165, 갑바 84. 머리랑 다리 마저 안 죽어. 머리가 그리고 엄청 커. 칼을 두 개 걸로 막고 있어. 야 이거 어썸한데? 다른 건 됐어. 다른 애들은 다른 거 좀 티나는 걸로 바꿔줘야겠어. 여자애들은 여자로 바꿔주고. 상권적 이리 와. 나 안 달 것 같은데 이제 아예? 머리 때문에. 팔 맞겠어 설마? 이거 너무 빨라 지금. 가벼워. 2.5야 무게. 원래 이제 판금갑 쪽에 25 정도 먹거든요 무게. 10분의 1이죠? 빨라 나름 다리기도 나름. 아, 아닌가 그거는? 그건 나의 과대망상인가? 무기는 바꿀 것도 없을 것 같다. 숙련도 올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속도로도 대응되고. 더 빠르면 좋긴 하겠지만 빨라서 나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나쁜 게 없네 여기는. 왜 이제 가려져서 안 맞아. 아 이거는 너무 낮았다. 야 어 진짜 빨리 장전한다 근데. 그렇지. 아, 38이 뭐니? 아 이게 뭐니. 비기라우. 나는 거의 맥스 장비인데 힘 30은 못 찍겠지. 이거 이상 없겠는데 나는? 무적인데 지금이? 지금이 내가 낼 수 있는 무적 스페인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그래서 16만원짜리 끼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껴줄 것 같은데. 엔딩 볼 때까지. 그건 너무 비싸. 오바야 4천원짜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동료들만 잘 해주면 된다. 안전이군. 아 나름 많이 잡아서 그런지 400원은 주네요. 내가 세졌으니까 밥값을 해야 돼. 어딘가에 어 노예상인 좋고요. 기병 데려가고요. 7명이나 7명 데려갈 돈이 돼? 딱 됐나 보다. 7명까지 안 됐나? 한손무기는 확정으로 저기 엄청 좋은 게 있으니까 11,000원 계산해 두고. 다음 금액은 내가 뭐 아마 이제 상인은 안 찍겠죠? 찍더라도 조금이고 5만원 모아서 가면 되겠네요. 쉽게 볼 수 없는 거니까 돈 많이 모아놔야 돼. 아이템 사는 재미로 한다 이게. 영주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재미로 해. 아이템 사는 재미로. 나름 가격대 나간 애들 사서 그런지 꽤 세거든요 은근히. 어 여포야 맞아. 추궁이랑 싸워도 안 꿀릴 것 같은데? 내가 세서? 그 정도 아닌가? 너무 나대고 있나 지금 내가? 그 정도 클라스는 없나 나한테? 140? 어, 못 이기죠? 140은 좀 그러네. 잠깐만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덤비면 싸울 거야? 덤비면 몰라? 나 그렇게 약하진 않아. 덤비면 몰라? 덤빌 거야? 안 덤벼도 돼. 봐줄게. 그래 고소전적이냐 무섭게. 여깄다 여깄다. 이런 거 먹어줘야지. 20명 데리고 있는 애 가자. 얼굴이 두 개야. 개무서워. 샴쌍둥이 메타 좋아. 왜 이렇게 느리냐 말. 개 짜증나게. 달긴 하냐 이제? 나 160인데 방어력? 때려봐.
안다는 거 같은데 이제? 안 달면 나 경험치는 그냥 이제 쓸어 담는 거지 뭐. 경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달면은 그냥 때리면 되죠? 내가 더 느려도? 이게 압도적인 방어력이라 이 말인가? 괴물이잖아. 아, 야, 좀 달긴 한다. 좀비 아니네. 달 때 되면 다는구나. 나를 때려보고 둔기로 바꾸나봐 얘네가. 길이 안 바뀌니까. 아, 경직 들어가면 안 돼. 못 때려놔. 다음 손님. 나도 방천하극 사야겠어. 방천하극 너무 좋은 것 같아. 방천하극이 저 객잔 검보다 좋은 것 같아. 무기들보다. 검은 한손 검은 저게 짱인 것 같고. 좋은 게 없다 별로. 아직 내가 못 발견한 건가? 진정한 강자의 무기를? 나 데려와. 물량으로 털어 넣는다. 중립 잡을 건데 뭐. 농부 농민 데려와. 5,000원. 뭐야, 바로 덤비게? 덤벼! 5,000원이라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거 내가 그거 찍어서 그런가? 돈? 그래서 그런가? 와, 저 방패 좀 봐. 어썸해. 진짜 세졌어. 암살자가 아니야 이제. 괴물이야. 바로 또 세졌고. 책도 많고. 저 200이지만 많죠? 나보다 훨씬. 4배 되지 않나요 거의? 그렇지, 적궁. 아, 그냥 무기 손 찍지 말까? 하나는 더 찍어놔야겠지, 그래도? 무기술의 속도 자체도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숙련도 올라가는 거 제외하고. 166이야, 이제. 찍어도 이제 이득 볼 게 없어. 160까지 굴리는데. 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24레벨 금방 업했죠 의외로. 돈은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카리스마를 더 그래도 충분한 것 같고. 더 있으면 좋겠지만 동료들 딱 활약할 만한 수준이 여긴 것 같아. 올라가봤자 이제 값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힘캐로 가는 게 낫겠어 그냥. 최후의 저지선으로 내가 막으면 되니까. 괜찮은 무기였네. 저러니까 내가 아팠지. 개 아팠어 나. 수영 분여. 나 무기술 하나. 운동력 2구나. 저렇게 좀 많구만. 어, 양손 찍을 수 있네? 왜? 0이 60, 1이 100, 2가 140, 지금 3이잖아. 180, 아 180까지 불렸구나. 아 괜찮네 그럼. 괜춘 스팡도비 농림강도 황건적 모든 상관없어. 대기시키고 내가 다 죽여야겠다 얘네는. 내게 숙련도를 매겨줘. 방어 부수기가 있어서 아마 방어도 쓸라나? 동료도 데려가서 매겨야 되는데 경험치. 동료를 따로 구성을 해놔야겠다. 저 조형밖에 없는데 뭐. 둘만 나눴는데 전체로 이동시키고. 안 들어오지 않을까? 도끼어도? 도끼어도 100이면 안 들어오지. 반통이 좀 있어도. 숙련돌 내놔라. 아 왜 이렇게 튼튼하냐. 이건도 200은 넘어야지 바깝하지. 아 왜 이렇게 잘 막어 이씨. 이리와. 아 나름 빠르지. 내가 더 빠르네 심지어. 사물라 숙련도? 아 이건 좀 나도 포람 들어야겠어. 잃어버려. 방천하극 하나 사서. 야
멈춰. 그렇지. 얼굴 좀 봐. 고개 살짝 돌아가 있는 게 더 무서워. 800원. 한국판이? 팔긴 뭘 팔아. 이거 좀 사고. 노예 팝니다, 노예. 황건적. 어, 황북광적 나왔다. 19명 데리고 있는 거. 좋아. 덤비네, 이거를. 빨리 빨리 동료들 세져야 돼. 동료들만 세지면은 적수 없어. 동료들 풀템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200, 300도 그냥 다 몰아친다 그냥. 진짜. 동료를 따로 운영해서 나만 이제 내 주위에 둘러놓고 같이 뭉쳐서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맞을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어쭈구리. 어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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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냐 저거 도검? 데미지? 들어오네, 엄청 들어오네. 미쳤네. 30 들어오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창이 들어온 건가 방금? 창 찌르기? 아, 1 데미지 죽었어. 아, 아닌가? 아, 1데미지 죽은 거 맞네.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아, 1데미지는 아니죠. 안 들었으면 안 들어왔지. 세게 때려서 죽이던가. 기분 나쁘네요. 자, 밀어버려. 노예 한 명뿐이네. 석궁 손도 한 600 되면은 그냥 뒤 빼걸음짓 하면서 당기기만 해도 다 죽겠다. 괜찮네. 한번 싹 세팅을 합시다. 혜영이들 잔뜩 있어. 우리 동네 가서 좀 한 닦을 해야겠어. 우리 동네 애들도 데려와야지. 요병으로 하자. 지방은 어디 보자. 아, 누구였지? 여기였나? 화창이었나? 아니었나? 둘다 없었나? 내려가자. 부처는 생겼네. 가서 한번 있으면 객전 한번 더 들려야겠다. 금방 모았네 의외로. 그렇지, 예쁜 위치에 있네요. 아, 물론 무기보다 방어력이 더 낫긴 하지만 없는 거 나으니까. 아, 그게 사라졌네 액전. 아이씨, 꼭 좋을 때 되면 딱 사라져버려. 뭐야, 공장을 왜 가? 빰빰 빠바바바 빰빰. 빨 없니? 좀 좋은 거? 빠르고 좋은 거? 특별히 사간다. 1700원이나 써서. 오해들이야? 필요 없네. 3,000원, 15,000원. 객잡는 바라보며 다녀야 돼. 객잡는 은근 재밌다. 저거 다른 모드에 넣어도 되겠다. 어, 저렇게 이제 랜덤으로 다니니까 좀 재밌네. 찾아내는 맛이 있네. 우연히 보이면 재밌어. 어, 저런 것도 있었네 하고. 아니, 나 그거 한다 그랬지. 동료들
너의 이름을 기병 기띄고 병띄고 확인 궁기병을 노예 동료들 같은 거 없어 나한테 노예와 안노예 둘 뿐이야 노예로 간다 너희 다섯 명이서 싸우는 것이야 잘 보자 4번이죠? 4번으로 해서 노예 송출 진궁아 잠깐만 왜 이렇게 얌전히 있어 어어어 언제 전쟁 불렸냐? 아 일낼 뻔했네 여기서 이제 사냥하면 되겠다 장창병이라고? 장창병 살짝 위험한데 나 아 뭐 이런 애들밖에 없냐 여기는 일단 잡아 노예만 가 나머지 대기 가자 노예들 야 노예들 스펙 좀 보소 야 뭐야 쟤 저새끼 뭐야 누구야 궁기병 뭐야 아 궁기병이 있었어 내 부대? 저새끼 혼자 무쌍하러 가는 거 보소 아 궁기병을 분류를 해놨어 이 게임에서? 아, 다 기병에 돼있을 줄 알았지 그리고 궁기병 내가 따로 분류해주는 건 줄 알았지 의외로 섬세하구만 죽었냐? 아니 죽었어 아 들어올 거 없잖아 내 숙련도에 머리가 되는 거지 벌써 190이구만 190이구만 그렇지 하하는 거리지 마 제발 빨리 가 뭐해 느리적거려 야 저 덩치로 저렇게 입고 저렇게 뛰는 거야? 독하다 쟤도 참 진짜 왕상 개잘 쏜다 백발백중이네 달려 갖고 있는 거 저렇게 잘 쏴? 미친놈이네 나도 한 해프 거들어야겠구나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쪼꼬매졌어 아이씨 왕도 때 못 맞추겠다 관색이 되게 싸우는 척만 한다 저 새끼 저거 빨리 안 가? 빨리 가! 장비 되게 개 좋은 거 맞춰줬는데 말이야 무기부터 방어구까지 어둠의 사령관인데 200원 아 얘네는 먹어도 도움이 안 돼 덩어리를 먹어야 돼 덩어리를 초계들 징집이나 좀 할까? 온 김에 병사 너무 적으니까 한정이군 있네 6명 오히려 땅이 다 없어진 것 같다 얘네들 화장실에서 보고 있다고요? 교실로 돌아가요 그럼 안 돼 여러분 학창시절을 전부 화장실에서 보내게 된다고 너 건객이었냐? 아 건객이라는 게 나라 그런 게 아닌가 보구나 나 얘는 구분이 안 돼 뭐가 뭔지 왔다 응시도 왔다 맛있게 먹어줍시다 아 이거는 내 동료만 보내야겠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잠깐은 뭐 괜찮죠 걔 뜬금없지만 급식이 먹고 싶다 난 갑자기 160 190 아이고 아유 겸씨가 서술하고만 아주 내가 먹은 것 같은 느낌 안 든다 근데 뭔가 동료들이 야식 먹고 있겠지 4, 5명 되지 않나 이제? 잘 싸우고 있죠 지금 왕이구나 얘가
왕이는 너무 전사스럽지 않다. 느리기도 하고 색도 없고 지는 개야. 왕이는 좀 심사숙고해서 찍어줘야겠어. 조금 바깥 못하네. 아, 나 되게 배우는 거 높게 찍혀있을 텐데 왜 이렇게 뭐 안 들어오냐 얘네들. 빨리 이동합시다. 5명? 아,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렇지, 5명 정도면 충분하지. 만족스럽지 아주. 16,000원, 5만원까지 이제 많이 남았지 아직. 이때 중립을 빨리 죽여놔야 돼. 제가 말고 화강도비. 아, 저 140짜리 저거 죽여야 되는데 진짜. 진짜 리얼 저거 한번 죽여놓으면은 내가 편한 것도 있지만 돈도 많이 들어올 텐데 각을 재놔야겠어. 하평 맺은 동안 여포군이나 따올까? 여포군 따와도 되겠지. 여포 뭐 화평 그냥 기간 있을 거 아니야. 보병으로 가자 그냥. 귀찮네요. 일단은 색깔 다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가네. 얘구나. 딱 돼. 아마 덤빌 텐데 내보다 셀 텐데 나보다. 형형이기도 하고 먹을만해. 딱 돼. 다 달려가. 아, 머리 하얘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머리가 빛나니까 짜증나네 좀. 재수 없네. 아, 왜 빛나는 걸까? 아, 야 잠깐만 이 새끼 안 돼. 야, 다 불러와 부하들. 빨리 다 모여. 어, 위험하다. 개 위험하다. 개 위험해. 충분도가 올라간 지금에 지금이어도 안 돼. 지금이어도 개 위험해. 그렇지, 그래 잘했어. 잘했어.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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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팔 잘랐고. 아, 근데 저번에 이마트 가니까 어제 가니까 그거 무인 그거 있더라. 무인 계산대 많더라고요. 계산한 사람 두 명 있더라고요. 야, 이거 무인 계산대 솔직히 쓴 사람도 없고. 아유, 이거 너무 임금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불편해. 그거 누가 써? 나 오래 기다렸거든. 사람도 썼는데 무인 계산대를 누가 써? 개 불편하게. 아, 점점 이제 임금만 깎으려고 그래. 그 새끼들은 해바라기 다니야. 나는 편하게 계산대에서 아줌마들이 계산해주는 게 편하다고. 졸라 불편해. 무인 계산대가 뭐냐? 무인 계산대가 저번에 그 상품권 교환하는 것도 무인 교환기로 교환하더라고요. 잠깐만, 지냐 설마? 아니지? 진리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병이 몇인데? 1대1 기업만 해도 있는데. 얘들아 뭐하냐? 잘 좀 썰어봐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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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 추가 온다. 제발 제발 의사가 의사는 살려줘. 의사는 의사 다치면 안 돼. 의사는 안 돼. 의사는 안 돼. 아, 의사야. 수련도가 높아서 그만큼 멀리 있던 한 명은 살았어. 우리 훨씬 많죠? 명성을 먹기 위해서 빠꾸 안 한다. 얘네가 건방지게 덤벼서 약한 주제에 명성을 먹기가 좋아. 330인데 너무 못 맞춘다 야, 인간적으로 수련도. 이게 뭐냐? 아, 참 이거. 도망간다. 못 잡겠는데? 아, 오늘 뭐 먹지? 중간에 한번 밥탐을 가져야겠는데 에너지가 너무 후달려서. 갑자기 몸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
야, 많이 들어왔다. 되게 병사 괜찮게 들어왔네요. 심지어 쟤네 신세를 많이 진다. 내가 100명이네 그대로. 이것도 다 갖다 팔아야겠어. 티끌만 태산이지. 아 근데 저렇게 많이 잡았는데 1600원 준다고? 아 이거 개오바야. 50 잡았을 때 3000원 줬는데. 너의 팔이 있니? 빨개맨. 아 너무 없다야. 야! 이겨! 이겨. 이겨. 놀랐잖아. 지는 줄 알았네. 황건진이면은 이길 수 있지. 잠깐만. 잠깐만. 세상으로. 아니. 이건 도망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도망가야죠. 더 가야죠. 우리 부대랑 딱 합류하고. 이건 내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야. 뭐 당검 들고 왔어 미친놈이. 다를 것 같아 그런 게. 몇 명만 빼고는 나 못 때린다. 안 닿는다. 못 뚫어. 야 이렇게 입구도 안 뚫리다니. 이 보기에 유관상 전혀 튼튼해 보이지 않는 이 장비로 게임 너무 오벨이야. 아무리 중국 모드여도 그렇지. 중국 게임에서 가금한 느낌이야. 딱 그거야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수준이야. 내가 더 빠르고 이제는 튼튼하죠? 아 베개들 안 들어오죠? 쟤네 위험하다. 막아도 내가 더 빨라. 사강도비한테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감아줄 수 있네. 얘네만 안 맞으면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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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빨리 밀어라. 12명 남았다. 12명 죽었어? 아 이건 좀 아니죠. 아 12명이 죽어. 경보병. 왜 이렇게 다 삐떡이 됐냐? 당스럽네. 일 그렇게 아팠어? 얘기를 하지 그랬어. 다 작살이 나 있네 이 새끼들 이거. 아 참 이거 당스럽게 말이야. 그다음 타임 8이야? 아까 파겠다 이제. 예, 타임 8이면 엔간하면 다 들어가겠지 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수춘. 나 방어력 이렇게 놓고 적들 공격 그게 타임이 좀 낮은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잘 들어오냐. 이해가 안 되네. 가끔 센 놈들이 섞여 있어. 걔네만 안 섞여 있으면 그냥 진짜 압살인데 압살. 그냥 죽는 거예요. 포론 언제 팔 수 있니? 얼마 있냐 나? 아 이거밖에 없어? 성장이 좀 더딘데? 말릉 22짜리 저거 땡긴다. 여깄다. 여기 기점으로 좀 놀면 되겠다. 그렇지. 반이다. 반도 안 남았네. 아 반도 안 되네 지금. 5만원 있어야 돼. 와 초계들 데리고 있다고. 야 딱 갖다 대. 이기지? 솔직히 이기지. 솔직히 딜 안 들어오지 거의. 아마도 그렇게 믿습니다.
방귀 들고 갈까? 좀 후달리니까? 후달 후달. 빨리 와. 나랑 같이 가. 내가 이기겠지. 해나미도 있는데. 관색도 있고. 관색 같은 애들이 있는데 진리가 없지. 안 들어올 것 같다. 어, 안 들어올 것 같다. 데미지 안 들어올 것 같다. 이게 뭐냐? 과도를 갖고 나왔어요. 뭐야 이 새끼는. 근데 왜 이렇게 심해? 어,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딱 들어올 놈이야.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15 데미지 들어왔다고? 한 손 도검에? 101호? 야, 말도 안 돼. 오바잖아. 양손 도끼네. 아빠 튼튼하고. 당연히 이기겠지? 해남이도 있고, 간세기도 있고, 왕도도 있고, 왕상도 있기 때문에. 왕이도 있고요. 왕이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없진 않으니까. 잘했다 얘들아. 썸네일 좀 찍자. 아, 야, 아, 썸네일 좀 찍으려니까 개 같은 게임. 야, 깔끔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와 줘야지. 동민은 봐주겠네. 아, 오늘 별모소 하고 방송을 끊어야 되나? 아, 내일 별모소 하죠. 별모소 내일 하고 오늘은 조금 길게 하다가 적당한 데서 끊어야겠어. 오늘 약간 좀 후달리네요.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오늘은 아, 별모소를 하게 되면 내가 별모소를 오늘 썸네일을 짜야 되기 때문에 후달리거든요 지금. 아, 야, 뭐야. 아, 이거 못 이길 텐데 너희가. 아, 뭔 깡 따구냐? 뭔 깡 따구요? 뭐야? 그럼 버린 줄 알았네. 갑자기 없어져.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안 맞는다고? 이건 안 맞을 만했어. 너 뭔가 보다. 생각보다 훨씬 머네. 얘들아, 1대1 교환을 하자. 양심 있으면은. 아, 이거 너무 낮다, 야. 아, 너무 높다, 이번엔. 야, 뭐야. 지 맘대로 쏘네, 이 새끼들, 이거. 나도 갈래. 폴아웃으로 리방하려면은 내가 이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영상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생방이. 그럼 아예 그냥 한 시간을 쉬고 오죠. 좋은 발상이야. 레벨업 했다. 그렇지. 오늘 많이 성장했는데? 보기와 다르게. 물론 상관없습니다만, 땅을 얻었다거나 딱 그런 건 없습니다만 성장은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도끼가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생각해도. 아까도 도검이 들어왔었고. 이제 약간 개판이야. 관통력이 도끼가 훨씬 관통력이 세거든요? 양손도끼 관통력은 타격하는 거 제외하면은 원톱으로 세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은 타격 둔기 계열이 타격으로 들어가니까 다. 근데 여기는 뭐 한손도검이 그리고 제일 적은데 그런 게 없어. 다 센가 보세. 그냥 도검 자체에다가 약간 보너스를 넣은 건가? 어, 미안.
아, 나 상인이랑 착각해서 데려와 버렸다. 아, 데려올 생각 전혀 없었는데. 됐어. 근데 별로 없었어. 잘 데려왔어. 데려올만 했어. 강해. 적절하죠. 본의 아니게 노병이 많이 생겨서 원거리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운동 능력. 야, 운동 2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빨랐던 거야? 어썸하네. 계속 찍어야겠는데, 무기술은? 무기술 찍을만한데? 데미지가 잘 나와서 타임을 굳이 타임 쪽으로 안 가고 그냥 무기술만 찍어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레벨링을 하는 건 또 별개 얘기지만. 2만원 있는데 2만원 좀 쓰게 해줬으면 좋겠어. 맹신도다. 이걸 따라 붙는다고? 그거 한 것 같은데? 파버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끝나겠다. 오늘이나 다음쯤. 내일 할지 모르겠고. 파버 잘 만들었는데 재미가 없어. 유감이야. 오토메트론이 훨씬 재밌었어. 흥미를 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그냥 바닷가에 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스토리만 풀어나가면 어떡하냐 게임이. 누카월드 기대 많아. 누카월드 그렇게 재밌다고 난리였기 때문에 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누카월드 빨리 하고 싶네요. 물론 파워보도 재밌게 다 즐긴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딱 마무리 딱 하고. 염치내놔. 아, 얘네 너무 좋아. 병사 안 죽지. 경험치 많이 주지. 돈 많이 주지. 포로도 비싸게 팔리지. 호전적이어서 쟤네 쪽에 달려들지. 명성도 빨리 달려드는 게 쟤네 쪽이니까 명성도 더 올라가지. 이따위로 휘둘러도 맞긴 맞는구나. 이득밖에 없어 얘네를 잡으면은. 너무 거대한 이득이야. 데미지는 센데 병사가 의식을 잃으니까 죽지도 않고 개꿀이야. 부상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11명 2200원. 소지금 1300원. 어, 좋아. 지금 조금 낮았다. 왜 자꾸 덤벼. 200명인데 우리. 뭐지? 제가 가는 편이구나. 무슨 스켈레톤이 뛰어다니는 것 같다. 야, 딱 중구. 야야야, 나 장갑 좀 사야겠다. 장갑 생각해. 장갑을 사면 방어력 확 올라가겠구나. 지금 머리랑 다리는 됐고 장갑이 중요하네. 좋은 장갑 없나? 뚜껑 중에 가슴 방어력 올려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신발이나 그러면은 진짜 밸런스 좋을 텐데 없어. 아닌가, 어둠 장군 세트 그거였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둠 장군은 다리였던 것 같은데. 위랑 다리였지. 머리 위. 머리랑 다리. 여기 적게 주냐? 아, 뭐야. 더 줘야지. 협객이다. 필요 없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안 내려가도 되겠네요. 여기서 풀렸겠다. 좀 가자. 부캐로. 병사 그냥 아예 안 내려가겠으면 여포 생긴 게 약간 순하다 생각보다는. 저게 순한 얼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단 순하네. 그래, 너무 독하게 생겼었어. 아, 왜 다 없냐 또. 아휴, 이렇다니까. 벌써 20분이야. 2시간 20분이야. 연합 먼저 가자. 판매하고 싹 이제 깔끔하게 하고 따를 준비를 해야지. 폴아웃으로.
시까지 갈 생각 없었어요. 내보내주세요. 아, 시까지 렉 걸리는 것 봐. 와, 세상에. 저런 모드 옛날에 나왔으면 진짜 안 돌아갔겠다. 나오지도 못하겠구나, 너무 커서. 28,000원. 장갑 좀 줘, 장갑. 어, 그나마 낫네, 이걸로 바꿔. 어, 1 올랐죠? 지금 가프 방어로 쿠달리는 녀석. 회남이? 회남 장갑 있냐? 없네. 후달 후달. 27,000. 아, 여기서 끊죠? 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엄청나게 세졌기 때문에 방어력이, 어, 그쵸? 얼굴이 괴물로 변했지만 숙련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어, 보시면 이제 방어력이 165, 85, 165. 방어도가 19밖에 안 돼요. 이렇게 높은데도. 야, 무슨 대량 강로시 무기 이렇게 많이 나가? 멀쩡 놀아? 대박. 이래도 11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왜? 6, 2.5, 8. 아, 이게 좀 많이 나가는구나. 됐어. 캐소죠? 어,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아, 수고하셨고요. 150 누구야? 아, 이제 또 왔어? 아, 졸라 끈질기네, 진짜. 아, 좋아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지금 민첩을 좀 찍기 시작했죠. 민첩을 12까지 해서 세이브를 하고 220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힘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기를 다 쓸 거면은 솔직히 15를 찍어도 괜찮은데 타임도 솔직히 충분하고 상대 방어력이 높은 게 아니라서. 일단 뭐 나중에 보고 결정을 하죠. 겸신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어, 황도비가 너무 겸신 많이 275 1을 주기 때문에 약한 주제. 겸신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나중에 공성전 하게 되면은 아마 적당 세력도 겸신 많이 먹고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레벨업을 해봐야 알겠네요. 지금부터 한 민첩 5 투지하면 30에 힘에 33까지는 보통 찍죠? 세계 정복하면은 게임 좀 길 것 같으니까 뭐 민첩 15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업하는 속도가 좀 맞아야지 근데. 그리고 아마 이제 포람이랑 한손무기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양손무기는 그냥 써본 거고 양손무기 마땅한 게 없네요. 쇠뇌도 마땅한 게 없고 동료들도 지금 딱 근접으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체력도 많기 때문에 퍼지 효율이 좋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저는 이제 유튜브는 폴아웃으로 네이버 TV는 오늘 건 이거 이걸로 고치죠. 뿅!